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최고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의 감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재주를 부려서 찾아낸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재주나 내 지혜만 가지고 하면 그거는 지식 전달은 될 수 있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당시 막강한 세력에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는 그 당시 종교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종교에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하다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종교의 집중전 그 자리에 위치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빈들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빈들에 나가셨습니다. 그 빈들에서 말씀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 15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빈들을 택하셨습니다.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고 그리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철저히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 생활,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택하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한다는데 이는 마라다는 뜻인 다바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광야라는 말과 이 마라다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신 까닭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장기간 광야에서 지내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들을 준비를 갖추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빈들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빈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빈들의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은영 총장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늘 소리 땅의 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광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그러나 광야는 고개만 들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리였고 귀만 열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고는 했다. AD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혼탁한 사회의 정황을 피해서 사회와 가족과 모든 제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팔레스틴과 이집트 등지의 사막과 황무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살았던 교부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그 고된 삶의 자리에 스스로 세웠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 광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빈들이 없이는 말씀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빈들의 훈련장을 택하여 주의 종들을 단련하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빈들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로 다양합니다. 거기 있는 동안 대개 헛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아 시간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돌파구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지만 그곳에 빠져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단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신 후에도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 없이 말씀 없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이 말 때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학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리아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학으로 안나스와 가야베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권력 갖기를 원합니다. 명예 갖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우리들의 속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왕궁을 찾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찾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빈들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빈들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학 과정이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학 과정에 수도 없이 저 뒷산 아차산이라고 하는데 저 산에가 엎드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빈들을 택하는 겁니다. 빈들이 있어야 합니다. 빈들이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빈들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빈들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시작으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의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자란 나무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궁에 있거나 갖춰진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빈들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학교 과정을 여러분의 빈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빈들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능력의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빈들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빈들에 있을 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미래 국가가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절대로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가를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빈들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빈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왕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지혜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절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비록 이 땅이 혼탁하고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빈들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빈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빈들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